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림 후보에게 4월 10일 이전에 마지막 토론으로 도덕성 검증 토론회를 열어 도민들께 최종적으로 평가받기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는 정책, 공약과 더불어 도민들은 각 후보의 인성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다며 시간과 토론 방식은 무조건 문 후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르겠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힘을 빌려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제주도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제주의 가치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 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만원 임대주택, 제주형 사회혁신파크 조성 등 청년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보건, 복지, 노동, 청년단체 등과 연이어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안들을 두루 챙겨가겠다며 시민들께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곤 후보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 앞 단속 구간 노면 표지 표시와 삭제 경위에 대해 서귀포시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는 만약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조금이라도 이용한 것이라면 위성곤 후보는 진정성 있는 해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유발에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천명했지만 진보당의 양영수 후보와 강민숙 후보는 색깔 정치를 내세우며 아라동 을 지역구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궐선거 이유를 기억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을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라 2동 영평 월평 첨단 지구의 숙원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끝났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